안녕하세요. 나이 쉬운 김효진입니다.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날씨입니다. 이번 한 주 겨울을 재촉하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. 목요일은 전국에서, 금요일은 전라도에서, 토요일은 충청남도, 전라도,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예상이 됩니다. 더불어 금요일부터 다음 주 주말 동안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한 주간 예보 보시죠. 8일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.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의 바다 온도와 대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달한 눈구름대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전라남북도, 토요일에는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,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 낮겠습니다.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후반에는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